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졸! 고졸!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워스트 세 종목 볼 텐데요. 저희가 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에 핫했던 월가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능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워스트 세 기업씩 총 6종목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주 동안 또 베스트 워스트는 어떤 종목으로 꼽혔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은요, 치폴레,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그리고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JCP 페니 백화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마지막으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요. JCP 페니 백화점. 이 기업은 뭐 백화점이니까 안 네. 좋겠죠. 뭐 모든 백화점이 요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하게 더 고전하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요 28센트를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28센트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80%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28센트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한 350원? 2원 80전 아니에요? 아니요. 아, 28센트? 그,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예, 한 350원 정도 네. 얼핏 나올 것 같고요. 네. 이 기업이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고 조금 돌려보면 2013년 당시에 40달러가 넘어갔던 주식인데 지금 28센트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그만큼 실적이 감소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1902년에 설립된 정말 잘 나갔던 한때는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상장 폐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달간 유예를 했습니다. 일단은 돌아오는 부채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상장 폐지가 거의 임박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문가들 의견은 850개 매장을 빨리 팔아서 돈 확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체 매장 수가 865개거든요. 865개에서 850개를 팔면 15개를 무슨 백화점을 운영하겠습니까? 그쵸. 지금 거의 다 파는 건데 온라인으로 들어서야죠. 예,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JCPenney 백화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상장 폐지가 임팍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일단은 뭐 또 그 동전주다 보니까 네. 관심을 가지시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비단 지금 JCPenney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백화점주가 다시 한번 신저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투자에 유의하는 게 어떨까?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 많은 매장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좀 하락의 나락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뭔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씁쓸합니다. 첫 번째 종목 JCPenney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항공주 가운데 유나이티드 네. 에어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예. 많이 하락했네요. 예, 18%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실적도 안 좋았지만 이번에 1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상장을 또 결정해갖고요. 자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시총이 72억 달러인데 10억 달러가 더 주가 주식이 늘어나는 거니까 거의 한 15% 정도 더 주식을 늘리는 거죠. 근데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거의 지금 항공기가 거의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베이를 통해서 본 것도 만약에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 가장 늦게 우리가 복귀할 게 바로 항공주잖아요. 비행기 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늦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항공주도 역시 일단 매수하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과거에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사보자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얘기하는 무료 앱 있지 않습니까? 로빈훗에서 지금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항공주를 매수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일단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나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도 어제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약간 외부 생활이 가능하면 무엇을 먼저 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해외여행이 가장 나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공에 대한 수요가 그 정도로 빨리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리츠 관련된 기업들이 네, 좀 이게 하락을 하니까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이거 리츠 관련 기업의 실적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기업도 주간 단위로 네. 많이 빠졌네요. 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네. 일단 미국 현지에서 상업용 니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거의 문을 안 열었다고 합니다. 거의 90%가 문을 닫고 있는데 장사 못하고 있는데 네. 월세도 지금 잘 안 거치고 있고요. 또 일부 점포들이 아예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 리치 기업 상당히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4분의 1토막이 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도 역시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는 그림 보시기에는 실제 사진인데 네. 거의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고 한 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 한국은 정말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닌가. 진짜 저희는 그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맞으면. 완전한 셧다운이 되지 않았던 네, 맞습니다. 국가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잠깐 비행기 말씀드렸지만 저는 당장 가고 싶은 게 이제 비행기 타는 건데 저가 탄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매출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해외 상황과 국내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못 느끼겠지만 항공주 아니면 상업 리츠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워트 세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 중에서 스페니 확인해봤고요. 항공주 그리고 리츠 관련된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생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또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네요. 네. 치폴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달 일단 되겠죠? 예, 거의 다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들 아실 때 우버 이츠라든가 그룹업을 통해서 주문하면 네. 바로 또 배달을 하는 사람이 가서 갖다 주죠. 네. 네. 그래서 치폴레는 지금 보니까 온라인 쪽에 매출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이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레스토랑 영업을 못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네. 있는 테이크아웃 정도만 우리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동일 전문 매출은 16%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이요. 다만 온라인 매출이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 30%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폭주하고 매출 증가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 한 40% 이상 늘은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론 시장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백신이 나왔을 때는 아니면 뭐 락다운이 해결돼서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일 늦게 하는 것이 해외여행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레스토랑에 가는 거거든요. 먹으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쉽게 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라이징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관심부를 받는 것이 치폴레란 멕시칸 레스토랑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가 전혀 얼렁뚱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비행기 잘 안 되죠? 그 리츠, 큰 어떤 상업용 몰, 대형 몰을 갖고 있는 리츠는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활성화 안 되어 있고. 물론 이게 해결되면 조금씩 반등하겠지만 그게 웬만해서는 지금 단기간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리츠 하시는 분들도 어떤 물건인지 좀 정확히 좀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여전히 레스토랑은 상대적으로는 앞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 물론 실적이 나오면서도 나름 긍정적이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아서 첫 번째 종목 치폴레를 선정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치폴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뭐 대충 입던 것도 있고 네. 뭐 빨아서 입고 하겠지만 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쪽에 있어서 배송이 되는 배달 서비스가 되는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치폴레의 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길리어드 이야기는 사실 간밤에는 주가가 하락했어요. 네, 간밤에는 4% 네. 넘게 하락했지만 어저께까지 주가는 9% 하락했기 때문에 네, 최근 일주일간 보면 여전히 플러스가 나 있고요. 네. 여하튼 물론 이런 제약 산업이란 게 어렵죠. 판단이도 어렵고 우리가 감히 저희가 이게 언제 성공이 된다, 실패한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레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새벽에 있고 아마 뉴스 많이 이미 보셨고요. 키움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그런 사실을 확인하셨겠지만 중국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테스트한 것이 이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부 보도가 WHO 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게재가 돼 갖고 일단 그건 내려간 상태고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초기의 연구 결과였고 이제 중증환자나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아직 그 모든 것이 결정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효과가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FDA에서 승인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서방 세계에 있는 쪽은.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저희가 저녁 때 저희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길러드 사이언스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하나의 재료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진짜 진정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그 회사가 꾸준히 매출이 늘어났느냐 꾸준히 이익이 늘어났냐는 건데 아쉽게도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런 재료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3, 4년째 꾸준하게 이익이 주당이익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스타벅스가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스타벅스가 네. 영업재개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앞서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이제 치폴레도 가야 되겠지만 네. 사실 제일 먼저 저라면 먼저 달려갈 곳이 스타벅스를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했고 주가가 오늘 물론 다 조금씩 떨어졌지만 네. 7%가 올라가서 나름 성공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뉴스가 하나 있다 그러면 비욘드 미트라에서 인공육 특히 작년 네. 한참 얘기가 알아요. 많이 했던 거로 아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식 판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라 있는 데서 제가 그 주문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이 되고 있나요? 보모양도 드셔보셨죠? 먹어봤죠. 네. 근데 다시는 안 먹으려고요. 저도 약간 네, 원래 네. 개인적으로 콩으로 만든 고기 뭐 이런 거를 예전에 시도를 해봤는데 네네. 사실 그냥 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안 먹어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저는 좋아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핏빛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즙이라고 하나요? 그게 그 빨간 육즙. 네. 그래갖고 비트라고 과일 있죠. 과일 종류. 비트를 통해서 맛보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좋아하는데. 그게 뭐 제가 선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욘드 미트 미국에서는 웬만한 패스트푸드점에 다 있고요. 햄버거 집에 다 있어요. 이 비욘드 미트가 네. 버거킹이었나요? 어디랑 계약했댔죠? 버거킹에도 들어있고 지금 여 스타벅스에 이미 캐나다에서 들어가 있고요. 맥도날드랑도 뭐 하겠다라고 네, 얘기는 네, 들었는데 네,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것 많이들 다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하는 웬만한 그 개인으로 하는 햄버거 집 그런 데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 다 비욘드 미트 다 팝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이제 워낙 비건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맞죠. 비건 뭐 종류별로 레벨별로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워낙은 캐나다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비욘드 미트 샌드위치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엊그저께 이제 발표하면서 중국에까지 이제 비욘드 미트의 그런 샌드위치 이런 종류를 이제 스타벅스에 팔기로 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치폴레나 마찬가지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될 언젠가는 이제 사회 복귀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때 제일 먼저 살아있는 것은 역시 스타벅스 같은 것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스타벅스도 마찬가지 치폴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치폴레도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3월 달에 예년부터 해서 그 보너스를 주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어렵다 해서 안 주는 곳이 많은데요. 다 좋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울지 모르니까 다 먼저 다 줬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ESG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ESG 기업. 그게 사회 책임인데 그게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가 많은 사람들이 뭐 구독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업계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요. 전 세계 제작자 계약 맺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작 안 하니까 어렵잖아요. 1억 5천만 달러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었던 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회 책임 그런 봉사의 의미라고 되겠고요. 스타벅스도 아시다시피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 미국 경우에 온라인 우리를 뭐 사이버 대학 있죠. 등록금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로도 스타벅스 하나의 이미지다. 스타벅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리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리츠 기업 중에서도 그 내용을 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기억으로는 리츠 기업 중에서 그 타워 네네. 타워에 그 송신기 이렇게 네. 해주는 그 기업 아메리칸, 아메리칸 타워 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걸로 이용을 더 많이 하니까 좋아지나요? 오히려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고 최소한 호재는 아닐지언정 초재는 아닐지언정 최근에 이런 사태에서 많이 같이 떨어졌다 그러면 별 이유가 없는 거죠. 아주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츠는 말씀드린 부동산이잖아요. 물건입니다. 물건이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많은지 앞서 말씀은 대형 몰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스트레인저 씽 김요한 얘기도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김연 얘기도 보면 1980년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1편만 봤어요. 근데 그 시대를 1980년대거든요. 요번에 시즌 3 보면 스타 코트라는 대형몰이 납니다. 그게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네. 그때 성공했던 것이 대형몰입니다. 근데 지금이 대형몰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도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그쵸. 지금 상황이랑도 상관없이 저는 별로 그쪽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메리칸 타워 같은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큰 건물의 위에 쫙 이런 걸 권리를 갖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약간 상관없지만 특별한 어떤 작물을 키우는 그런 리츠들도 또 있습니다. 작물을 키운다고요? 예, 방송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적합한 거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건데. 그것. 예, 예, 그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랑 이런 걸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죠. 없죠. 쉽게나 말씀드리면 요새 미국에서 담배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명확하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잘 사무실에서 못 피죠. 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피는 겁니다.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요? 아니 그럼 우리는 담배를 안 하지만 담배 피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대로 집에서 필 수 있죠. 저희 집에서 담배 피웠으면 큰일 날 텐데. 네,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고 네. 찾아보시면 담배 관련 주식이 배당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재밌는 분석이 되는 거죠. 저희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앵커께서 질문을 잘해주셔서.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뭐 인프라 투자 이야기하는데 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인프라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과거의 인프라 투자가 아닙니다. 그게 보면 소셜 인프라 투자란 말이더랍니다. 소셜. 소셜? 네. 거기 소셜이라는 거가 예전에 인프라 투자하면 전부 다 항만이죠. 공항이죠. 우리나라 공항에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 쪽 편에만 공항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나라. 미국도 웬만한 지금 공항이 이렇게 새로 필요 없는데 미국은 참 다리나라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도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그쵸. 그러니까 5G의 속도 문제를 얘기 많이 하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가 클라우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비대면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바로 소셜 인프라고 과거에 같은 그래서 중장비가 팔린다? 이거는 진짜 당나라 때 시대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막 예전부터 인프라 하면은 그러면 또 다시 뭐 두산 인프라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두산 바로 당나라 시대 얘기다 그런다.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발할 때 그 시기에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 인프라 투자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셜 인프라를 미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그러면 합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나 IT 관련해서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로 오히려 저보로 하나 사라 그러면 저보 이제 제인저로 얘기하라면 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죠. 그게 바로 소셜 인프라에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MS 그 시리즈 관련해서 굉장히 또 고인물이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된 그런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소셜 인프라에 또 관련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시간 통해서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US스탁의 정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